오늘 에스더 강의 여덟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 분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된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내세운 목표가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돈이 몰리기 때문에 국가 고위직 공무원 혹은 정치인들과 각종 기업간의 부패 의 사슬을 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 그분의 참 모습과 언어가 굉장히 단호했어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첫 번째 대상이 자신이 되고야 말았어요. 한 기업인이 이분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하면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총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최단기간의 낙마한 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일기 리더의 삶,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리더십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팔로워. 어, 팔로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혹은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 이세 가지가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자신의 팔로워가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인데이교재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먼 4장 23절 보십시오. 자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혹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언가를 좀 이룬 것 같아도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 정상에 올랐다가 추락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성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최정상의 자리에서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에 왕다음에 최정상의 자리에서 한 순간에 추락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사람 누굽니까?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어디를 나온 것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감사하게도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서 오히려 내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참 침착하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를 좋게 여겨가지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즐겁다 보니까 왕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에서가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이 하만이 그 자리에 또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잔치를 참여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일 날이 밝으면 추락할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하마는 아수에로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보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를 자랑하며 삽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모르면 자신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 잔치에서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 하만이 자기 아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서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자랑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죠 그 다음에 자녀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다른 신하들보다 높여준 것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왕후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이 왕 이외에 나밖에 없다 네, 나밖에 없다. 내일 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만하면 당대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은 태어날 때에 조상으로부터 거의 결정되는 거지만, 신하는 자기 노력으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갔으니까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 교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설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사실은 교만한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하만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만이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주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만도 역시 페르시아에서는 소수민족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유대인도 아말렉 족속도 포로의 후손이고 소수민족이에요. 그들이 기득권이 아니에요. 소수민족이라고요. 마이너리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인 이세가 정말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윗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수성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교만한 말이죠. 위로는 부모님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윗사람이 있었고,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도움받지 못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장애물이었다. 나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내 힘으로 올라왔고,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도 누구 힘이에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데 실패합니다. 몇년 전에 그 골프선수 타이거 우주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 뒤로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량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만났던 많은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본인은 흑인인데 정작 만났던 여인들은 다 백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 백인, 다 백인 미인이었어요. 근데 분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면서 넘지 못할 인종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참 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주가 성공했잖아요.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벽을 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이 병적인 심리학적으로 병적인 증상으로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만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할때 우리는 서서히 추락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자랑할 게 뭐예요? 너희가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를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 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막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낮아지고 늘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그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나중에는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십시오.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요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게 아니니까.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만족이 없어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하만입니다. 사실 하만은 겉으로 볼때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만이 잔치가 끝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성을 나오는데 성문에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엎드려 있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매우 분노했다 그랬어요. 저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따라 합시다. 인사 잘하고 삽시다. <laughs> 모든 그 예의의 기본이 인사잖아요. 인사를 잘해야죠. 근데 드러내놓고 인사를 안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게 너무 커져 버렸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건다 마음에 들어요. 재산도 많고, 자리도 왕 다음으로 높아졌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한 사람 좀 무시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살수 있잖아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한 사람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죄가 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99명이 나를 좋아하는데 한 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두 명이에요 그한두 한두 명 때문에 사실 힘든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한 사람 때문에 99명이 주는 그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잖아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놓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는 처음에는 서로 달라서 매력이 있었어요. 나와 다르니까 매력이 있었어요. 남자가 터프해 가지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여인은 말을 잘해 가지고 명랑하고 굉장히 활달해 보였습니다. 너무 달라 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든 게다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권태기 아세요? 권태기. 권상우가 태진아가 되는 시기랍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작은 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렇게 터프해서 좋았던 남편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싫다 그러고, 명랑해서 좋았던 아내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싫다 그러고, 하여튼 권상우 때는 뭘 해도 다 좋았는데, 태진아가 되고 보니까 뭘 해도 다 싫어. 사실은 작은 거였는데, 그 것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버리는, 심지어 우리의 삶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더 커져요. 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마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 거한 사람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가 싫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좀 양보해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목사가 싫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한 사람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 안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고 세상만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아주 굉장히 크게 받으면 그그 교회 한 교회밖에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많고다 썩었다고 이야기해. 그한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한 교회가 모든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의 분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확대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은혜가 한 사람의 실수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해를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은혜를 까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만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불편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주위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만하고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 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자기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내일 높이가 50규빗 50자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개를 거기에 달아서 죽게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에 누가 달려 죽어요?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더 악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충동적이고 과실자라고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데 대부분이 충동적이고 그런 경우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도우려고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재료가 더 좋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보온 차이나로 만들었고. <laughs> 뼈로 만들어. 더 단단하고 더 강하고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옆에서 바르게 조언을 해주면 남편의 약점이 많이 보완이 될수 있고 서로가 얼마나 이제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절대로 같은 수준에서 같이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서 그에게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본질이 죽으면 겉모양이 화려해진다 이런 거예요. 본질이 죽으면 겉모양이 화려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겉모양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겉모양이 뭐예요? 세상의 타이틀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도취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늘 자기를 자랑하며 살면서도 늘 뭔가 두렵고 무언가에 쫓기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기는 하만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늘 두려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르드게를 말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아름다움,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리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